시장이 움직인 이슈, 시작을 움직인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요소수 대란이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요소는 차량 안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원료이자 비료로도 사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을 한 이유는 요소수 대중 의존 비율을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 우리가 이 중국에서부터 수입한 요소의 비율이 무려 83%, 88%에 달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중국이 요소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히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물류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물류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공개된 이 요소의 비중을 확인을 해보자 이 중국의 의존 비율이 13%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겪었던 혼란을 좀 이제는 막아보고자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이 수입국을 다변화시킨 상황인데요. 이번 주 공개가 된 요소수의 수입국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베트남과 카타르, 인도네시아, 사우디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요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무려 62.5%, 카타르에서는 11.6%, 인도네시아, 사우디에서는 각각 3.6%, 2.1%에 달하는 요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국 구조를 좀 다양화시킨 이후에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횡포를 해도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요소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한계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제2의 불씨를 완전히 제압시키려면은 이런 상황 안에서 국내 생산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요소 이 자체는 생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그리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던 원료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면 생산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을 나서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에 지금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와 경제적 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일본 안에서 지금 자국 생산을 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온 사례를 잘 배워서 중국 수급 파동 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료단에서 그리고 요소를 움직이는 단에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남해화학, 경농, KG 케미칼, TKG 휴캠스,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요소를 생산하든지 어떤 이슈가 생김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요소수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 움직이고 있는 기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들인 기업 LG전자입니다. 요 기업은 사실 좀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저는 오늘 나온 뉴스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LG전자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를 먹여 살릴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 이후에는 별다른 어떤 뉴스가 없었는데 오늘 어저께 나온 뉴스죠. 현대차 그룹하고 전장 사업 부분 관련해서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장 사업 매출이 좀 있는데 거의 뭐 현대차 하면은 글로벌 완성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업체를 새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사업 부분이라는 게 다른 사업 부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완성차 업체하고 계약을 맺죠. 그래서 뭐 그 생산 라인을 설치를 하고 나서 뭐 만 대가 팔리든 10만 대가 팔리든 초기에 계약했던 물량을 만큼 무조건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LG전자가 이 전장 사업 부분에 진입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다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안전하고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전하다라는 테스트,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가 쌓여 있어야지 조금 공급을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레퍼런스를 쌓는데 주력을 했다라면 작년, 재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남기면서 좀 공급을 좀 하게 됐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고가 차량들,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했었고, 이번에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특히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파워트레인 쪽, 그리고 차량용 램프 등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도 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지만, 이런 LG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기당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반기 배당 이제 500원 정도, 뭐 반기 분기는 사실은 뭐 연말 배당과 다르게 배당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0원 정도 배당을 한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왔는데 2분기도 한 1조 정도 이상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도 좀 나오는 거 본다라면, LG전자 오늘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차익성 매물도 안 나오고 꾸준히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조금 더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2%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 이제 뭐 거의 후발주자급으로 잘 가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크게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은 자사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을 왜 했냐라고 봤더니 바로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 어떤 연구에 조금 더 막대한 금액을 이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온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은 이미 이 유럽에 혹은 북미에 판매할 독점권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올해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용량은 이미 독점권 판매를 갖고 있고 지금 고용량에 대해서 판매 허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저용량을 좀 갖고 있기에 고용량도 이 삼천단 제약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이 지분을 또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지분 55%를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제 옵투스 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그렇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과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을 좀 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관심도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옵투스 제약도 이 저만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먼저 좀 서두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이지만 이 두 기업만큼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삼천당 제약이 정말 오랜만에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로 지금 돌입을 했는데, 거래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삼천당 제약에 가면 옵투스 제약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쪽으로는 옵투스 제약이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옵투스 제약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옵투스 제약은 오늘 18% 급등인데도 네.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삼천당 제약은 최근 들어서 주가 이 상승세가 좀 가팔랐지만은 삼천당 제약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옵투스 제약의 삼천당 제약의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만약에 좀 신규 매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옵투스 제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 네. 가지고 오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7% 상승세 21,150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는 요 기업도 꽤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약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7% 정도 오르고 있고요. BHI도 한 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조금 저점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는 이제 체코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슬슬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수원도 지금 막판 총력전을 좀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주했다 한 소식이 나왔다가 한 이틀 뒤에 바로 그날 해명한 것도 아니고 이틀 뒤에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한 달만 기다려달라 말하다 보니까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어떤 말을 한 것이지 가능성 전혀 없으면 전면 부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갭이 생겼을까요? 그러게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6월 말 중순 넘어가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지난주죠. 정부가 탈원전 제로 정책 완전 폐기를 했고 추가로 한 5개 정도, 5기 정도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발표했었던 부분들도 지난주 같은 경우까지는 이제 사실은 대환거래 이슈들이 워낙에 시장에서 큰 흐름을 주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지만 뒤늦게 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전만 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새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좀 회사가 좀 변모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전뿐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발전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다 고루고루 잘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매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체코 원전의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부인했었던 거 주가 하락 나온 걸 거의 다 회복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충분히 현재 위치라면 지난 고점 22,000원 돌파했던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원자 화력 관련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사실 에너지가 계속해서 좀 수급이 되기에는 불안정한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자유롭다 보니 최근에 원전 계속해서 더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은 좀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